루카가 사용해볼 제품은 해피거스의 펫케어 그루밍 세트입니다. 그루밍 세트는 빗질, 커트, 청소까지 집에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만능 제품인데요. 같이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다섯 가지 그루밍 툴이 보입니다. 그루밍 브러쉬, 에어 스위퍼, 슬리커, 클리퍼가 있습니다. 본체 외관은 청소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보관용 파우치도 들어있습니다. 반려견에게 새로운 물체를 소개시켜줄 때는 좋아하는 간식을 주면 금방 적응합니다. 반려동물을 배려한 저소음 설계로 소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빗살이 보이고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루카가 간식을 먹는 동안 본격적으로 빗질을 시작해봅니다. 이중노인 시바견은 1년 내내 털갈이를 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데요. 그만큼 빗질이 중요하고 매일매일 해줘야 됩니다. 소리에 예민한 편인데도 간식에만 집중하고 편안하게 빗질을 받고 있습니다. 빗살에 낀 털은 이렇게 빨아들여줍니다. 털을 직접 빗에서 떼어낼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하고 신세계였습니다. 얼굴 같은 더 좁은 부위는 그루밍 브러쉬로 섬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소음에 예민한 편이라면 그루밍 툴만 분리해서 빗질을 해주고 천천히 적응시켜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1단계 모드로 사용했을 때 소음 정도입니다. 더 강하게 빨아들이고 싶다면 3단계로 높이면 되겠습니다. 산책 후에 발바닥을 털어줄 수 있는 에어 스위퍼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기처럼 매트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흡입력이 꽤 좋은 편이라 청소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먼지통은 2.5L 대용량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 버튼을 눌러 먼지통을 분리하고 쓰레기통에 털어주면 됩니다. 펫케어 그루밍 세트 덕분에 이제 집에 털 날릴 걱정은 없겠습니다. 스펀지 필터를 물 세척하면 더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민한 반려견도 금방 적응하는 펫케어 그루밍 세트. 빗질과 미용 홈케어 솔루션을 찾는다면 펫픽어스를 한번 고려해보세요.